인간 욕심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노도봉 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경기도 양주에 한 땅을 개발하여 추모공원 납골당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사업은 원만하게 진행되는 듯했으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시공사 대표 이영직과 신한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윤총장 장모 최은수 씨와 그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 등의 공모에 휘말려 고스란히 1,890억 원대의 추모사업 시행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한다. 시공사 정은건설은 건장한 사람들을 동원해 노도봉 씨의 출근을 저지하고 회사 대표 사무실을 따고 침입하여 모든 서류 및 컴퓨터와 귀중품들을 강탈해 갔다. 그리고 저들은 서류를 조작하고 위조하여 허위 이사회를 개최해 노도봉 씨를 대표직에서 해임해버리기 위한 작업을 착수한다. 이에 노도봉 씨는 적극적 대응을 하기에 이른다. 노도봉 씨는 신한저축은행과의 공증서, 약정서, 확인서 등과 변경약정서, 보충약정서 등까지 각종 5개 정도에 이르는 약정서를 가지고 사업권 강탈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행사업권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러던 와중에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내연남 김충수 씨가 노도봉 씨를 찾아와 각종 서류가 명백하니 자신을 공동대표로 시켜주면 사업권을 윤석열 검사와 장모에게 말해서 되찾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여 노도봉 씨는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던 김충수 씨와 최은순 씨를 믿고 공동대표를 시켜주게 되었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공동대표가 된 김충수 씨는 시행사 정은건설과 신한상호저축은행 등과 함께 노도봉 씨와 우호이사 3인을 2016년 10월 10일 정격 해임해버린다. 이는 주주총회 후 선임된 이사들에게 의해 해임결의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법적 순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불법 이사회였으며 이사회를 먼저 열어 노도봉 씨를 해임하고 추후에 주주총회를 하는 등 법적 절차적 요건도 성립되지 않은 일이었다. 더군다나 정식 이사들은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노도봉 씨는 당시 엠파크 추모공원 사업에 대한 30.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10% 주식을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에게 맡겼었다. 저들은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 이름으로 되어 있던 주식 10%를 내엄남 김충식 씨 앞으로 양도시키고 노도봉 씨 주식은 없애버렸다. 이로 인해 노도봉 씨는 송파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정식 고소하기에 이른다.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송치되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사건은 시간만 1년여가량 끌 뿐 제대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을 검찰은 불기소 처분해버린다. 노도봉 씨는 이에 다시 재항고한다. 그렇게 서울 고검에 의한 재수사 지시에도 해당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은 또다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해버린다. 노도봉 씨는 이러한 과정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 총장 장모와 몇 차례에 걸쳐 통화한다. 최은순 씨는 엠파크 1,890억 원대 상당의 사업 시행권을 강탈해간 시공사 대표 이영직과 노도봉 씨에게 공동대표로 해주면 윤 총장에게 말해 사업권을 되찾아주겠단 말에 속아 공동대표로 해준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예전에 송파 문화원장을 해서 원장으로 불리고 있는 김충식 씨로부터 엠파크 사업권을 되찾게 해줄 테니 노도봉 회장에게 3억만 가져오라고 말을 한다. 돈만 가져오면 자신이 그 사업권을 찾아주겠다는 식으로 들리게 말을 하는 녹취를 공개한다. 최은순 씨는 노도봉 회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돈만 가져와 내가 그거 해줄게 라고 말을 한다. 이제 돈 받아달라고 위임을 한 거니까 3억만 가져와. 내 수없이 통화했잖아. 그냥 아무 말도 말고 돈만 가져와. 내가 새끼. 아무 말도 말고? 그럼 내 돈 해줘. 아,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거 할게. 이제 돈 받아달라고 위임을 한 거니까 3억만 가져와. 내 수없이 통화했잖아. 그냥 아무 말도 말고 돈만 가져와. 내가 새끼. 아무 말도 말고? 그럼 내 돈 해줘. 아,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거 할게. 최은순 씨는 노도봉 씨에게 또 다른 피해자 정택태 씨가 계속 법적 투쟁 및 언론들의
최 씨를 압박하는 언행을 하고 다닌다며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노도봉 씨는 윤 지검장이 추후 법무부 장관, 대통령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자 최은수 씨는 아니 그러면 정대태기 때문에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안 될까? 개코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며 웃는다. 정말 말문이 막히고 소름 끼치는 순간이다. 얘 지금 잡아낼 거 많이 해놨어 이제. 아니 그 뭐 양재택이도 나오고 뭐 뭣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얘기 저 했다고더라고. 양재택이하고 뭐 어찌 여행 가고 뭐 했다는 것도 아주 그냥 추접해 죽겠다니까. 우리 윤중검장님 이거 저기 뭐야 저기 법무부 장관까지 해야 하고 대통령까지 해야 되는데. 응? 아유 아니 그러면 정대택이 때문에 안 될 상 몰라?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노도봉 씨는 새로운 사실들과 증거를 전부해 재고소하기에 이른다. 이사회 참석을 하지 않은 이사의 출입국 관리 기록과 정식 이사들의 노도봉 씨 주식의 진위 확인서 등의 명백한 증거들을 토대로 의정부 지검에 재고소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저들의 죄와 실상을 밝히겠다고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에게 말을 한다. 그러자 최 씨는 매우 당황해하며 그런 것을 김 원장과 함께 상의해서 하면 안 되냐고 노도봉 씨를 회유하기에 이른다. 노도봉 씨가 내연남 김충식을 공동대표를 시켜주자 노도봉 씨를 해임하고 오히려 여러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최은순 씨가 결정적 증거들이 있다는 노도봉 씨에게 김 원장과 상의를 하란 것이다. 이제 찾아냈었다. 저놈들 뭐를? 죽일 거를. 어? 저놈들 죽일 거를. 저놈들이 낸 서류에서 딱 찾아놨어. 이제는 이제 저놈들 꼼짝 못해. 그걸 찾아내가지고 내가 이제 곧장을 넣기 때문에. 이제 저기 엠파크의 재산을 넘기려면은. 그 이사위하고 주주총이 특별결의를 해서 넘겨가야 되는데 내가 넘겨준 게 아니라 김영덕이하고 이영지가 나 몰래 넘겨간 거예요. 나 도장치고 찍어 나는 대출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이제 똑 떨어져 이제 저놈들은. 근데 그런 거를 김 원장하고 상의해서 하면 안 돼? 아이, 김 원장이면 나 상의해서 지금... 하면 김 원장이 그래도 더 낫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기본적으로 이영지기를 이겨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이영지기 자식이 1000% 이긴대. 우리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이고 목사거든요. 목사예요. 그 저기 저 X교회 목사인데 부장 수석 부장판사 출신이 내 거 목사인데 내가 거기 장로로 가 있잖아. 그 양반이 다 찾아가지고 다 저기에서 이런 나쁜 놈들은 자기는 돈 안 받고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내 건을 지금 7건을 해주고 있어. 돈 안 받고. 아유, 그러면 언제 한번 내가 김 원장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한번 좀 만날래? 그러나 이 사건은 담당 수사관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 박상선 검사는 보류 처리하고 한참 후 윤 총장 가족을 진정 고발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사건을 기각 처리했다고 한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자 노도봉 씨는 서서히 사건의 전말을 알아가게 됐다 한다. 자신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장담했던 최은수 씨가 모든 사건의 정점에 있으며 내엄남 김충식과 신한상호 저축은행, 시공사 등과 짜고 공모하여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정황들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뒷배에는 윤석열이란 대한민국 최고의 막강한 검사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다. 이에 노도봉 씨는 최은순 씨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달라고 한다. 최은순 씨에게 맡긴 주식을 왜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냐, 내가 주식을 팔았냐고 묻는다. 그러자 최은순 씨는 노도봉 씨를 도와주려 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돈 3억만 가져오면 딱 되돌려준다고 거듭 말한다. 해결해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잖아. 아니 회장님 같이 해가지고 했다는데. 뭘 같이 해?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래요? 아니 뭘 같이 해? 같이 해가지고 대표이사 빼고 다 그렇게 했다는데. 내가 뭘 같이 해? 내가 뭘 같이 해? 내가 왜 같이 해? 아니 그리고 왜 주식을 그 양반한테 줍니까? 내가 주식을 팔았습니까? 아니 주식은 그럼 내가 뺏기는 거 아닙니까? 돈 안 받고. 아니 돈 받아주라고. 돈 당신 내가 돈 받. 아니 그래 좋아. 그러면 노회장이 그거 해서 나를 내가 수차에 회장님한테 저기 그
제 말씀 들어봐요. 회장님하고 나하고는 진짜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지금 가 김중식이하고 붙어가지고 나한테 고소장 넣고 진정서 넣고 나 구속시키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최 회장님이고 뭐고 나 길길로 나 가야겠다 이제 잃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저는 이제 이제 끝난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뭐 이제 뭐고 살고 있어요. 나이 70 다 돼가지고 저는 아무 필요 없어요. 저 감정도 없고 제 주식하고 대표에서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만 돈 3억 가져오라 그랬다나 내가 싹.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 30부 재판부에 배당되어 있다. 하지만 재판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노도봉 씨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을 연일 서울고법 앞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앞과 국회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도봉 씨는 현재 모든 재산을 잃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3억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그러면 사업권을 되돌려주겠다는 것인데 과연 3억을 마련해가면 사업권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인가?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 또한 최 씨가 윤 총장을 등에 업고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했다는 증거 또한 없다. 다만 해당 사건은 너무도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을 덮고 불기소 처리했었다. 그것도 매우 이례적으로 시간을 허비했었다. 이 일로 인해 시공사인 정은건설 대표와 신한저축은행,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와 그의 내연남 김충식 등 그 누구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노도봉 씨는 검찰과 법원을 향해 솔직히 검찰총장 가족 사건이니까 사건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 아니냐며 항변했다. 피해자가 당장 눈으로 확인되는 허위 서류들을 법리적 증거로 완벽하게 제출해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검사 앞에는 그 누구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검사는 오로지 국민과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검찰이 필사적으로 사수하고 지향해야 할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검사 동일체는 사회정의와 헌법이다.